9410번님 사연이네요. 대형주 들고 계십니다. LG전자 12,500원의 매수가에 비중은 5% 정도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비중을 늘려서요 매수 단가 좀 낮추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을 너무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LG전자는 뭐 우리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효자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네. 꽤 이제 4050 세대 분들이 네. 많이 쭉 장투로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91,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본전까지도 가는데요. 비중을 좀 더 늘려서 매수단가를 낮추는 게 베스트일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보자, 이 전략이 나을까요? 네,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LG전자라는 부분을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투자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좀 나누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 이제 우리 앵커님이 이제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투자죠. 투자.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이제 좀 떨어질 때마다 모아 보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이제 LG전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일단 그 차트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LG전자는 우선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장 사업부, 네, 휴대폰 사업부를 이제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 바로 이제 이 우리가 앞으로 시대가 전기차 시대가 될 건데, 이 전기차에 필요한 이런 이제 부품들, 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 생산할 것이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최근에 나온 이슈가 애플에 대한, 애플카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그 향기가 살살 솔솔 나오지 않나.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애플카를 위해서 팀이 뭔가 프로젝트 팀이 TF 팀이 구성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LG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이런 그 관련주들 네. 반짝했었는데 저는 일단은 언제가 되었든 애플은 반드시 LG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디스플레이 최고는 거의 LG 디스플레이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카메라 잘 만드는 부분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LG전자가 이런 부분들을 융합한다면은 당연히 애플은 애플카는 LG를 찾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이제 전문가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셔도 어느 정도 아마 수긍을 하실 거예요 아마. 네,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있는데 중요한 건 좋은 내용들 투자할 만한 내용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 괜찮느냐 그걸 이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일단 보여드리면요. 일단 이 종목은 19만 원에서 계속해서 많이 밀려 내려왔고 시청자 여러분들 10만 원대면은 불과 얼마 안 됐을 거예요. 8월 달. 네, 올해 이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엄청 예전에 장기 투자를 했었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일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세가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추세 상승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고점이 이제 최근에 10만 5천 원.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매수하신 이 가격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돌파를 했어요. 불과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며 상승했다. 이런 부분은 이게 앞으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뭐 한 3%, 5% 뭐 단기적인 수익을 내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나쁘지 않다. 대형주 중에서 LG전자는 지금 나쁘지 않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셨을 때, 네. 지금 여기서 3일 정도 보셨을 때, 금요일부터, 네. 기간이 이제 54만 주, 그 다음에 31만 주,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18만 주. 네,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이런 성향인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유하신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만 5천 원. 네, 지금 일단은 이 고점,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은 그대로, 네, 비중도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중을 그대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네, 더 빠져봐야 7만 7천 원대인데 네, 이걸 만약에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는데 실적이 망가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2022년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네, 3조 8천억에서 올해는 4조. 네, 영업이익은 더 증가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네, 거의 반토막이죠.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많지만 LG전자는 메리트는 아무래도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까지도, 왜냐하면 애플에 대한 애플카는 2025년까지는 만들겠다. 공언을 애플이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멘텀이 언제라도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LG전자 투자 관점에는 좋고 트레이딩 관점에는 이제 고점까지 10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보실 수 있지 않나. 네, 비중도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애플 이꼬르 LG전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뭐 장투도 괜찮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